자, 일반 정규 입력 6월로 변경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6월 2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는 2일입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여러분 달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달과 일자를 매번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자, 당사는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진에 선물하기 위하여 롯데마트에서 갈비 세트를 75만 원에 구입하고 전에 당사의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당사의 우리카드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법인카드 결제했다는 얘기겠죠? 자, 매출 거래처의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출 거래처 선물은 접대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우리 왜 거래처 대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로 처리하는 거고요. 카드 결제했으니까 지금 현재 누구한테는 우리 롯데마트한테는 돈을 주었지만 우리 카드한테는 돈을 결제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드 결제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직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카드라는 걸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리고 매출 거래처인 세진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매출 거래처는 우리 사실상 영업부에서 관리하는 거래처죠. 그러니까 이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출 거래처가 아니라 매입 거래처 또는 원재료와 관련된 거래처 또는 공장과 관련하여 이렇게 나오면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제조 원가로 갑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정리 끝났으니까 입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 선택하시면 되고요. 개정 과목은 813번에 있는 접대비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적용은 채점 기준 아니니까 넘어오시고요. 금액은 75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날짜는 동일합니다. 우리 구분은 대변 선택하시면 되고요. 미지급금 입력하시면 되시고, 시험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도 다방 공지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 카드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7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 자, 이 문제가 AT에서 출제가 될때 하나 단서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시험지에 가로치고 써줄 겁니다. 적유번호 몇 번을 써주세요라는 부분.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차변에 접대비라고 하는 적유 쪽에 가시면 1번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반 접대비, 그리고 일반 국내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해외 접대비, 해외 접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 경조사비, 일반 경조사비 이런 식으로 적유의 코드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법인세법이라는 부분에 가서 증빙을 따져보니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야 된다.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 접대비하고 관련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검토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적유가 요 부분에 써 있는 적유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는 1번에 있는 적유를 쓰셔야 돼요. 요게 AT는 출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T는 적유번호 1번을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적유를 선택해라. 그러면 적유가 1번이거든요. 여러분, 세무사랑도 똑같아요. 근데 세무사랑은 이 문제를 안 내고 있고 AT는 이 문제를 가뭄에 콩처럼 내요. 그래서 우리 자료 설명이란 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에 써줘요, 여러분. 그러면 꼭 넣어주세요. 업무는 무엇이다? 반드시 넣는다입니다. 업무는 반드시 넣는다예요. 그러니까 적유도 관리에 대한 특이점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안 내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 전산세무는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말씀 잠깐 드렸고요. 자, 그 다음 6월 7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는 7일. 자, 본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고요. 대금 9만 원은 무엇을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변에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명함을 인쇄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뭐로 가시면 될까요? 우리 도서 인쇄비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도서 인쇄비라고 개정 과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 영업사원입니다.
본사 영업사업이니까 도서 인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마무리.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우리 출금전표 처리해도 되겠네요. 구분란에 가서 출금전표 1번. 그리고 도서 인쇄비라고 입력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826번이네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9만 원 입력하고 마무리. 자,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다음 6월 10일입니다. 자, 회사에 체육대회 날 성남식당에서 임직원 식사를 제공하고요. 식대 250만 원. 자, 그런데 생산직 직원에 대한 거 170. 그리고 사무직 직원에 대한 건 80만 원. 자, 250만 원을 우리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체육대회에서 사용한 식사비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야유회도 가시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출한 거 모두 다 뭐라고 처리해, 여러분?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250만 원이 발생하였다. 다만 제조 원가로 170, 판매비와 관리비로 80,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 나는 아직 누구한테는 카드사한테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성남식당에는 돈을 줬어요. 카드 결제로. 그런데 우리 카드에는 돈을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우리 카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시죠. 어느 변을 먼저 넣든 상관없죠, 여러분? 자, 그럼 저희는 일자는 10일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을 선택하시고 우리 제조 원가의 복리후생비는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자, 금액은 얼마요? 17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같은 날짜에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하시고 사무직원은 811번 복리후생비 선택하시고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8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같은 날짜 엔터 하시고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미지급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반드시 우리 카드를 꼭 입력하시라는 거.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 이런 현상 많아요. 우리 은행도 있고 우리 카드도 있고. 근데 우리 마음이 급하면 자꾸 우리 은행을 선택하고 나옵니다. 이거 함정인 거거든요. 우리 카드 선택해 주셔야 돼요. 25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카드 결제가 많을 거예요. 현금 영수증 결제도 많고요. 직불 카드도 많고. 자, 6월 12일입니다. 주식회사 성민으로부터 관리부에서 착용할 유니폼을 구입하고요. 대금 400만 원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자, 그리고 비용으로 계상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사에서 여러분, 유니폼을 구입한 건 종업원한테 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끔 유니폼을 한꺼번에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뺏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소모품 처리하는 회사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용 처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복리후생비 갑니다. 관리부에서 착용할 유니폼입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400만 원 대금을 어음 발행해서 줬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복리후생비는 상거래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로 가야 된다? 우리 아직 못준 돈이라고 해서 미지급금으로 갔어야 되겠죠. 거래처 누구 꼭 넣어주시고요. 주식회사 성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정리는 끝났으니 입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는 12일입니다. 차변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4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같은 날짜니까 엔터하시고 대변 4번 선택해 주시고요. 미지급금 253번 넣어주시고, 이번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성민입니다. 그래서 성민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함정은 전자어음 발행이 함정이에요. 어음자만 보면 죄다 지급어음을 쓰고 있다는 거, 받으면 자꾸 받으러 어음 쓴다는 거, 상거래인지 아닌지 꼭 구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6월 15일입니다. 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 21만 5천 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 17만 9천 원. 자, 거래 은행에서 무슨 납부하였다? 현금 납부하였다. 그럼 우리는 현금을
대변에 감소시켜 줍니다. 자,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화요금은 누가 봐도 통신비죠, 여러분? 다만 사무실이니까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통신비. 자,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도 다를 바가 없죠. 이 부분도 통신비지만 우린 뭐로 처리한다?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요것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시면 대변에는 현금 하나인데 차변에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들어야 되죠, 코드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입력한다? 출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차대로 입력한다. 자, 15일 입력하시고 차변에 우린 통신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무실 거 먼저 나와 있으니까 814번 먼저 쓸게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나요? 21만 5천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같은 날짜에 같은 변 엔터. 자, 514번 통신비 선택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요? 17만 9천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같은 날짜, 다른 변, 대변 선택합니다. 자, 현금으로 내보냈으니까 101번 현금 넣어주시고요. 두 금액 합하면 39만 4천 원이네요. 그래서 대변에 39만 4천 원이 들어왔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죠. 더 하실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 점은요. 우리가 계정 과목 부분만 잘 하시면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넣고 빼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분계를 하시고 입력하시면 더 정확한데 금액을 꼭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정리할 계정들만 정확하게 갖고 가면 됩니다. 자, 6월 21일이네요.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6월 21일. 자, 전기요금 35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었다. 우리 왜 자동이체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35만 원 중에 본산은 14만 원, 공장은 21만 원. 자, 여러분 시험에서만 신경 쓰셔라라고 했어요. 그럼 본사의 14만 원은 무엇으로 간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으로 쓴거 모두 다 뭐로 간다? 수도. 광열비로 가시라고 했어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공장에서 쓴 부분은 전기요금은 무엇으로 간다? 전력비로 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가스나 난방으로 쓴건 가스 수도료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수도 광열비, 판매비와 관리비, 전력비,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섯 번째 나와 있는 6월 20 1일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는 계정 과목을 구분해서 쓸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내는 문제예요. 이거 현실에 가서는 이렇게 안 한다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기요금은요, 현실에 가시면, 아니, 사무실에서 쓰든, 공장에서 쓰든, 전부 다 전력비 써요.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하면 전력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시험은 이대로 하셔야 맞았음 처리가 돼요. 우리는 차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차변. 그리고, 수도 광열비를 검색합니다. 자, 그럼 수도 광열비에 갔더니 815번의 수도 광열비 보이죠? 엔터. 자, 금액은 얼마이다? 14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같은 날짜니까 엔터하시고 같은 변이니까 엔터하시고. 자, 그리고 전력비를 갑니다. 자, 전력비라고 입력하시면 516번의 전력비 있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800번대 전력비가 안 보이죠? 자격증만 이래요. 그래서 516번 전력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얼마? 21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날짜이고요. 대변 선택하시고, 보통예금 103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35만 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할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공장은 전력비를 쓰고 사무실은 수도 광열비를 쓴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6월 25일에 갑니다. 반적상사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요. 대금 30만 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자기압수표를 지급하였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압수표를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자기압수표는요, 내가 은행에 가서 발행해 와도 현금이고요. 남이 갖고 있었던 자기압수표를 저한테 줘도 현금입니다. 그러면 받았을 때 현금, 내가 찾아와도 현금이니까, 아, 현금으로 무엇하였다? 지급했구나. 그러니까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비용 계산하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소모품 B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더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소모품 B는 영업 후에서 사용할 거라고 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 전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구분란에 가서 출금 1번 선택하시고요. 소모품비를 선택합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몇 번이죠? 830번 선택.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3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다음 6월 30일 가겠습니다. 회사는 6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200만 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여러분 돈 주겠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 일자가 6월 30일이라는 거고요. 자, 중간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너무 친절하죠?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현금 배당으로 준 중간 배당금은 아직 돈은 안 나갔을 거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쓰고요? 중간 배당금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상대편 대변에는 뭐라고 써요, 여러분? 아직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유동 부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중간 배당금 지급했다고 하면 대변에 중간,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예를 썼어요. 자, 중간 배당금 지급했다고 하면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으로 보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6월 30일자 차변부터 넣으시면 되죠. 네, 차변 선택하시고 중간 배당금을 입력할게요. 됐을까요? 그래서 중간 배당금 일단 여러분은 그냥 두시고요. 저만 화면 좀 갔다 올게요. 자, 그러면 결산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는데 제가 중간 배당금이 있으면 자동 반영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식은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뜬다라는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고. 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묻네요. 저는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는 중간 배당금 아직 입력한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럼 제가 중간 배당금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정말로 자동으로 들어온지 보시자고요. 자, 저는 창은 닫고 나갈게요. 여러분 조금 이따 같이 열어보시자고요. 자, 중간 배당금 372번 입력해 주시고, 자, 그리고 차변에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200만 원.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대변에 아직 못준 돈이죠, 여러분?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요?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여러분? 그러면 요 부분은 개정 과목이 아닌데도 이렇게 처리하는 건 서식에 자동 반영하고 결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 코드라고 했어요. 자, 전체 화면 좀 선택해 주시고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선택합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물으면 우리는 아니요를 합니다. 자, 아니요를 눌러야 새로이 반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5번 자리 중간 배당금에 마이너스 200 들어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중간 배당금은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했다이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줄어들었죠? 줄어들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동 반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메뉴를 일단 종료해 볼게요. 지금 답은 차변에 중간 배당금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중간 배당금이 아니라 원래 2월 이익잉여금을 써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랑 바꿔주세요. 다시 코드 자리에서 2월자를 치세요.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이 검색이 되죠. 또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마다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375번을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375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는 없다고 했죠. 근데 여긴 분명히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 중간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주었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반드시 중간 배당금만 맞았음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 글씨가 없으면 이 부분을 회계 처리했다고 감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AT는 무조건 중간 배당금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고 저랑 똑같이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결산 재무제표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갑니다.
자, 데이터는 새로 부를 거라서요. 아니요를 눌러줍니다. 자, 아니요 눌러주시면 중간 배당금 자리에 마이너스 200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결산할 때 마이너스 200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마이너스 200은 지금 여기 분명히 전표추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론 수업할 때다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때 내용을 잘 갖고 오시면 전산실무 때 복습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전산이 따로 갈 수는 없어요. 다만 전산에서는 기능키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렇게 2월 이익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00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전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00을 넣으시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야 돼요. 안 그러시면 이게 잉여금이 두번 감소되는 부분에 분기가 처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있더라? 재무상태표에 갔더니 잉여금이 또안 맞다고 계속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처리가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내가 이 프로그램 가지고 어떻게 구동하는지도 알아야 작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의 특이점 때문에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린 두 가지 다 알려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저희는 다시 메뉴 닫아주시고요. 교재에서 원하는 대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5번이 아닌 중간 배당금이라는 코드로 만들어진 것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372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저는 업무할 때뭐 많이 권장한다고 했나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더 편해요. 네. 누락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6월 달 것까지 모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재 넘겨보시면 이제 몇월달거 하나 더 남겨져 있어요? 8월이요. 그러면 8월 달 것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